좋댔구만. 오 좋다. 오 좋다. 여기 좋네요. 이렇게 튜브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죽이네 여기. 이야, 여기 사장님이 추천할 만하네. 아 기가 막히네 여기. 야 일본 쪽이 제일 좋다. 너 근데 좋댔구만. 중국수 야자라 찍으래. 가만히요. 오우 씨. 아 나 진짜 지금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캠핑 유튜브 짠 캠핑을. 와 진짜 비 많이 온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 왔어요. 내일요? 내일 12시에 체크아웃이고요. 네. 만 원 더 추가하면 5시간 연장됩니다. 6만 원이고요. 네. 네 준수사항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자리를 좀 잡아야 됩니다. 자리가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다고 하네요. 한번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좋다. 좋네. 야, 좋은데? 괜찮은데, 자리가? 좋은 데가 많네.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온 곳은 경기도 가평 북면에 위치한 무지개 서는 마을이라는 캠핑장입니다. 제가 또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약을 못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착순 캠핑장을 왔어요. 근데 여기가 가평 뭐 아시다시피 계곡이 끝내주게 있어요. 이 북면 쪽이 계곡이 쭉 펼쳐져 있는 그런 라인인데 계곡도 있고 선착순으로 캠핑이 가능한 그런 캠핑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와봤고요. 오늘 주말인데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 한 10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캠핑장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저는 이 계곡 쪽 사이트 말고 계곡 반대쪽 사이트를 잡았어요. 많은 분들이 계곡 쪽으로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촬영차 좀 바깥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쪽은 뒤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차가 좀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차 소리는 조금 들리긴 할 것 같은데 저녁 때부터는 비가 오니까 빗소리 때문에 이제 묻힐 것 같아서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자리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나무 그늘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오늘 굉장히 뜨겁고 더운 날인데 굉장히 시원해요. 나무 그늘이 역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따 비가 오니까 여기다 타프 하나 더 치고 그러고 일단 세팅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팅부터 하고 캠핑장 돌아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오늘 타프는 에이웍스의 오카 타프 또 가져왔습니다. 설대를 해보십시다. 요거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제습제. 와 지난번에 그냥 막 구겨넣었거든요. 줄만 빼고 그때 막 구겨넣었더니 스킨이 진짜 확실히 엄청 찌글찌글해졌네. 줄도 좀 약간 엉켰어. 와 벌써 더워. 근데 확실히 움직이니까 덥네. 근데 지금 여기가 덥다고 해도 지금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지금 이 땡볕이었으면은 저는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아 너무 웃겼어. 마치 꼬여버린 내 삶 같구만. 아 우리 실타래 하나씩 하나씩 풀읍시다. 우리 하나 풀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풀면은 꼬여버린 삶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리게 됩니다. 아 덥다. 바로 물 들어가야겠다. 아 근데 뭐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서. 에이 이게 너무 걸. 에이씨 이거 숨길 나쁜 사람. 에이씨 이런 거 우리 라미님이 해주는데 에이씨 완전히 꼬여버렸어. 아이고 씨 이것만 10분 걸리는데 거의 지금. 오늘은 자리가 넓으니까 좀 멀리 피면서 이 공간을 좀 확보할게요. 오늘도 비 소식이 있으니까 일단은 2m 50만 할게요. 2m 50도 큰데? 2m 40 2m 40이고 아직도 젖어있어.
골프가 찢어질 듯이 찢어지면 에이스 받아야지. 벌써 덥네. 아우 더워. 아 큰일 났다. 아우 밥 하나 치는데 왜 이렇게 더워. 팩 임자. 피칭하다 보면 텐션이 떨어져. 힘들어가지고. 힘들지 않아. 절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 뭐가 이지. 뭐 탑 하나 치는 거 뭐가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절대 안 힘들어. 뭘 탑 하나 쳐놓고 뭐가 힘들어. 으아! 끊어질 듯이 찢어질 듯이. 좋았어. 텐션 죽인다. 텐션 죽이는데. 텐션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전혀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그래. 이야 잘 쳤다. 아주 그냥 이쁘게 쳤네. 폴더를 껴볼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만 칠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오케이. 이 정도 하면 좋은데? 몇이냐? 150. 오케이. 좋았어. 텐트를 오늘 치고 잘까? 텐트를 치고 자야지 오늘은. 오늘은 일단 상황 보자. 타푼 다 쳤습니다 이제. 타푼은 다 쳤는데 일단은 오늘 비 소식이 있으니까 오늘 또 찻주박 할 수도 있어요. 비가 아래 고여버리면 이제 또 피곤하니까 일단은 이따 상황 보고 그러고 텐트는 치겠습니다. 테이블 세팅하고 밥을 못 먹어서 지금 밥을 빨리 테이블 세팅할게요. 힘들지 않아. 하나도 안 힘든데 뭐. 자, 여러분 날씨는 안 더운데 야, 엄청 습해가지고 지금 세팅하자마자 지금 땀이 비오듯 하네요. 뭐 타프는 에이웍스 타프 뭐 잘 아시죠. 옥타 타프기 실타프입니다. 실리콘 타프 옥타 타프고요. 제가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막 그냥 접어넣지 않고 그냥 쑤셔 넣었거든요. 이 실리콘 타프라서 좀 그래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 쑤셔 넣었는데 이 피칭하니까 다시 쫙쫙 펴지긴 해요. 그래서 그냥 바쁘신 분들은 안 접고 그냥 쑤셔 넣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실리콘 타프들은. 여기가 또 캠핑장이 또 계곡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계곡을 좀 가볼게요. 지금 너무 더워서 물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밥부터 먹으려고 했는데 땀이 너무 많이 옵니다. 바로 옷부터 갈아입을게요.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끝! 옷 갈아입었습니다. 아 이제 물놀이를 좀 하고 갈게요. 밥부터 먹으려고 했는데 뭐 좀 있으면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곡을 못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저 계곡부터 좀 구경하고 그러고 밥을 먹을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짱캠핑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좋댔구만! 자 계곡 보러 가시죠. 저희가 물놀이 하는 계곡 내려가는 조이 4개가 있다고 하네요. 1번을 제외하고는 이런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계단은 아니에요. 조금씩 조심하면 돼요. 아 이제 다 내려왔고요. 오 좋다. 오 좋다 여기. 우와 여기 사람 많네요. 오 다 여기서 놀고 계셨구나. 이야 좋다 좋다. 엄청 좋네. 여기 다이빙 할 수 있는 데도 있네 저쪽에서. 와.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좀 수량이 늘었겠지만 좀 굉장히 좀 좋네요. 이렇게 튜브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폭이 좀 넓은 대신에 좀 그렇게 막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허벅지 정도 올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따가. 근데 이렇게 튜브 타고 내려오기 되게 좋아요. 지금 이게 물살이 좀 세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근데 저쪽에는 좀 깊어. 그래서 저는 이제 스노클링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메모리 카드를 가지러 다시 올라왔습니다. 4번이 튜브 타고 놀기 좋다고 하면 이제 3번, 2번, 1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이 3번 물놀이 계곡 내려가는 쪽입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조심조심히. 여기가 조금 더 위험하다. 4번보다는 돌 밟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와 여기 뭐 죽이네 여기. 와. 이야 멋지네 여기.
여기 사장님이 추천할 만하네. 와 진짜 좋아요 여기. 와 여기가 진짜 계곡다운 계곡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는 계곡이 아니라 그냥 진짜 계곡 같은 계곡.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계곡 같은 계곡이네. 이야 멋지다 여기. 이야 여기 좋다 여기. 우와 지기네 여기. 블레랑 멋있죠 여기.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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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자, 자, 캠핑! 오! 와! 아, 좋다. 아! 이야! 오, 신발, 신발! 오, 신발, 신발 뻔했다. 아 여기가 3번 계곡인데 아 너무 좋네. 여기서 야 여기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 그냥 신선이 따로 없네. 신선이 야 신선 노름하기 딱 좋네 여기. 야 너무 좋다. 좋댔구만. 4번이 저쪽 뒤였고 여기가 3번 계곡이고 이제 1번 2번 쪽으로 가볼게요. 1번 2번 쪽이 다슬기가 좀 있다고 해요. 다슬기도 잡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물장구 치고 좀 얕은 데인데 아이들이 놀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올라가는 길이 조금 약간 위험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이쪽보다는 4번이라든지 1, 2번 쪽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온다 그래도 이런 극성수기 주말에 이렇게 사람이 없고 이렇게 쾌적하게 캠핑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곡, 특히나 이런 여름에 계곡 캠핑장인데 야 짱캠핑이 좀 되려나 보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입구고요. 여기가 매점인데 매점 바로 옆에 저쪽에 1번 2번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1번 2번은 똑같은 계곡이고 1번은 아이들이 내려갈 수 있게 굉장히 완만한 데고 2번은 방금 전에 3번 4번 같이 조금 경사가 좀 가파른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어차피 똑같은 데니까 이번에는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사이트도 되게 좋다. 오. 야 이쪽 사이트도 그늘이 엄청나네. 와 진짜 좋다 여기도. 이쪽은 좀 2번은 좀 가파른 곳. 네, 좀 가파르네. 이쪽은 계단으로 돼서 좀 이렇게 가파른 곳이 있고요. 아이들 데리고 가실 수 있는 1번. 저도 아이들 있으면 1번으로 가겠죠? 그래서 1번 가족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1번으로 가볼게요. 산길 내려가듯이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곳이네요. 1번은 가장 이렇게 내려가기가 쉽게 비탈진 길을 내려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 기가 막히네 여기. 이야 야, 1번 쪽이 제일 좋다. 1번 쪽이 애들 놀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예.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쪽은 조금 낮은 쪽, 아이들 놀기 좋은 쪽. 그리고 저쪽은 깊어요. 저쪽은 이제 들어가 계신 분도 계는데 허리 정도까지 오네요. 그럼 저 앞으로 더 갈게요. 와 근데 여기 돌이 미끄러울 것 같아. 엄청 미끼 많이 껴있네 여기는. 와 저 위에는 안 끼더니 여기는 또 많이 끼네요. 와 조심해야 돼 여기. 오 씨, 조심해. 야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 야 이게 미끄럽다. 안 되겠다 카메라. 여기 또 가운데는 이렇게 또 얕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뭐 일로 데려와도 될 것 같고 조심히 데려오셔야죠. 그 대신 뭐 조심히 데려오. 여기는 아예 섬이 됐네 섬. 이야 저쪽이 엄청 깊어요 또 진짜. 막 와 엄청 깊어. 키보다 더 깊겠다. 와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도 좋네. 아 물 엄청 깨끗해요. 깨끗하기는. 어우 진짜 깨끗하다. 어? 감들렸어. 야, 이쪽은 물 진짜 깨끗하네. 와, 물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 와, 여기 이렇게 깨끗하니까 다슬기가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런 큰 돌은 좀 약간 미끌미끌해요. 미끼가 많이 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쪽은 자갈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안 미끄러워요. 아, 너무 좋아, 다니기가. 그리고 여기 폭이 굉장히 넓어서 사람이 많이 들어와도
그렇게 좀 방해 안 받고 놀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여기가 오히려 더 저쪽 위에서부터, 여기가 2번 그, 2번 계곡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근데 이제 저 튜브 타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좀 4번이 낫기는 낫네. 튜브는 4번 타고 다니는 게 낫겠네요. 지금 저쪽 2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와, 깊다, 깊어. 어우, 무살도 세. 오, 꽤 깊은데? 너무 깊은데?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지금 방수가 안 돼요. 좋다구만. 자, 날씨도 우중충하고 올라가서 밥을 먹을게요. 이제 여기 2번 올라가는 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까 2번, 아까 1번은 이렇게 가파른 길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계단식으로 좀 더 가파른 그런 쪽입니다. 이쪽이 좀 가깝고 저쪽을 조금 돌아서 내려오는 그런 길이고요. 여기 좀, 여기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와, 여기는 조금 빡세다. 내려가기 빡셉니다. 애들이랑은 1번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잔디밭 사이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늘이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힘드실 것 같아. 여기 장작도 이렇게 있고요. 매점입니다, 매점. 기본적인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요. 조금 올라왔다고 힘드네. 쓰레기 봉투를 두 개 주시는데, 쓰레기 봉투 하나는 그냥 일반 쓰레기, 하나는 재활용, 여기로 가져오셔가지고 분리수거하고 그 비닐은 또 비닐 쪽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I'm drowning in fire. Even if it's just inside my head, I wanna expire. 이 자리들이 조금 배수가 잘 된다고 하네요. 네, 원래 사장님 이쪽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저쪽인 줄 알고 저쪽이 더 됐네. 이 자리가 좀 높아서 배수가 잘 빠진대요. 이쪽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차길로 쪽으로 이렇게 배수가 이렇게 쭉 모인다고 하네요, 물이. 바람이 슬 불면서 지금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놀이하고 왔으니까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 되잖아요. 우리 또 캠퍼들이 또 맥주 마시는 방법, 또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팩다운 시작하겠습니다. 팩다운.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짠, 짠, 쯔키피! 자, 쯔키피! 아, 좋댔구만! 여기다 얼음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얼음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지금 아랫불이. 네, 면발을 좀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많네, 생각보다. 쫄캠에는 반합 하나면 뭐 다 끝나죠. 네, 반합 뚜껑에다 그냥 먹는 겁니다. 오씨, 미쳤어. 아씨, 오, 향 좋네. 맛있겠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간단으로 그냥 맛있네. 저 콩국수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홈쇼핑에서 하길래 샀습니다. 20개짜리. 콩국수에 뭐 찍어 드세요? 저는 이제 소금. 설탕 쳐 드시는 분들도, 설탕을 쳐 드신다? 쳐서 먹는 거 맞잖아요. 쳐서 먹는 거. 설탕 쳐서 먹는, 설탕을 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소금 쳐 먹습니다. 자, 짠, 짠. 콩국수! 여기에 뭐 오이도 넣고 뭐 해야 되는데요.
캠핑 나오면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그냥 끼니 때우는 거죠 뭐. 이게 콩면인데 맛있네. 자 여러분 한잔 하십시오. 자 선배님들 한잔 하십시오. 자 짱깨피. 아 카스 아니네 클라우드 생. 아 잘 먹었다. 콩국수가 든든하구만.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오면서 보니까 여기가 그 개수대는 조금 넉넉해요. 근데 샤워 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샤워기가 4개 정도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조금 씻는데 불편하거든요. 남자 쪽은 여자 쪽은 모르겠지만 남자 쪽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은 인원이 적은데도 막 거의 꽉 차는 느낌으로 지금 제가 씻고 왔거든요. 근데 이 많은 인원이 만약에 여기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샤워 시설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따지자면은 6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약을 못 했으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뭐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제가 치고 있잖아요. 제 텐트를 치고 차를 옆에다 대고 타프를 하나 더 치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뭐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좀 넓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만약에 괜찮으시면 냉수 샤워실 사용하셔도 빨리 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곱게 자라서 온수만 저는 찬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느 캠핑장이든 사람이 없으면 좋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좋기는 좋습니다. 저도 근데 사람이 많으면 어떨지 또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예. 굉장히 복잡복잡하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촬영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마침 다행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주말에 사람이 완전 거의 만실 해가지고 복잡복잡하면은 야 그러면은 좀 약간 이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캠핑장이나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조금 불편하고 좀 안 좋고 사람이 없으면 거의 전세 캠 느낌이 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좋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항상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약 못 하셨다 근데 가평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고 계곡 쪽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일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평일은 주말은 사실 어떨지 몰라. 근데 저 오늘 주말이기는 해요. 비 소식이 있으니까 어차피 예약 안 한 사람들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중캠핑이 힘드니까. 사실은 이제 우중캠핑 괜찮다 싶은 분들도 그냥 주말에는 오셔도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이 하늘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이거 봐요. 이거 너무 좋죠. 아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이 많고 우거지탕을 먹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짠짠 짱깨피. 자 선배님들 한잔 하십시오. 짠짠 짱깨피 카스. 여기가 이제 샤워실이에요.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냉수 샤워실 그래서 온수 샤워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샤워실 보시면 샤워기가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저 마지막 거는 고정형이고 나머지는 들고 쓰실 수 있는 건데 사실 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옷 놓을 수 있는 거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뒤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개수대가 있어요. 개수대는 수도꼭지 2개씩 해가지고 4개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2개에서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3개 그리고 좌변기 5개 이렇게 있습니다. 휴지는 없어서 같이 오셔야 돼요. 모기가 엄청 많네. 모기가 이게 지금 비가 오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모기를 엄청 물렸어. 지금 나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벌레나 이런 거는 많잖아요. 와 모기 엄청 물렸어 지금. 와 여기 진짜 너무 근데 진짜 환경은 사실은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이 돼요. 나무들이 일단 너무 많으니까
저 이렇게 나무 많은 거 좋아하기는 하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벌레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무 많은 거, 그리고 여름엔 그늘 많으니까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 바퀴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저녁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녁은 뭡니까? 제 그리들 때문에 삼겹살 또 먹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바로 이겁니다. 검은콩 막걸리라고 합니다. 처음 봤어요. 검은콩 막걸리. 요즘 머리숱도 없고 그래가지고 검은콩 막걸리 한번 써봤습니다. 궁금해서. 삼겹살 이 새끼들. 와 이거 삼겹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 비계만 있고 이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삼겹살이니까 대줄 갑니다. 삼겹살. 구합은 그냥 이게 대충 구워도 전체적으로 가운데적으로 골고루 그냥 다 잘 익는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닦아라 시키야 닦아라 시키야 여기까지 손질을 한번 부수고 기름을 튀기기 기름 튀기기 자 이제 삼겹살은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그쵸? 아, 너무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죠? 너희들이 주인공의 시대는 끝났다 비켜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기름 뜨거라 넣어야지 넣어야지 파김치 넣어야지 예 파김치 야자 let's get it come on yo yeah let's go yeah 파김치 파김치 머리숱이 파김치 될 수 있도록 우리 라미님과 한평생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숱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주식회사 포천 막걸리에서 나온 검은콩 막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궁금하긴 해요,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 잠깐만. 헐. 오, 큰일 났다. 벌이 왔는데? 아, 비 오니까 테크닉으로 들어오네, 애들이. 흔들어주세요! 머리털 좀 조금 더 나보겠다고 지금 검은콩 막걸리에서 왔는데, 이 새끼. 흔들어주세요! 일단 탄산 하나도 없고요. 오 스멜 굉장히 달아요 일단 한번 색깔 한번 볼게요 막걸리 색깔보다 약간 검정색 빛 도는 그런 빛이네 그쵸 검정빛깔 돌죠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환장하시죠 짠짠 짜기핑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데 검은콩 맛은 뭔지 모르겠어요 막 검은콩이 사실 되게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맛은 모르겠고 그냥 일반 막걸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은 네. 이거지 이거야 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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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주물그리들은 이 뜨거운 열기를 진짜 오래 머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을 꺼도 굉장히 오랫동안 따뜻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기름을 너무 먹으니까 이제 옆에다 약간 빼놓고. 그러니까 계속 가스를 켜놓을 필요가 없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제가 이렇게 먹는 거를 지켜봐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짬짬 짜기피 아, 무지개서는 마을 말고 요 바로 옆에 그 밤나무골 캠핑장이라고 거기도 선착순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안 간 이유가 비 소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계곡이 흘러가는 데를 차를 이렇게 도강을 해야 돼요 도강이라고 해야 되나? 도계곡 도강? 도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계곡이 만약 불면은
고립이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약간 위험하다. 그러면 여기는 도로랑 바로 인접해 있고 계곡도 굉장히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뭐 계곡이 범람하거나 뭐 그럴 위험이 없는 그런 곳이라서 여기는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왜냐면은 주말에다가 아까 올 때는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차도 엄청 밀렸거든요. 여기 오는데 지금 저희 집에서 안 막히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오늘 2시간 반이 좀 넘게 걸렸거든요. 가평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놀러 가는 사람들 많구나 이런 생각에 아 여기도 사람 많겠다, 큰일 났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선착순 캠핑장이다 보니까 비 소식이 있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약을 해놓으면 예약을 취소하면은 수수료도 물기도 하고 그냥 뭐 예약도 어렵게 했으니까 가자 이런 마음에 그냥 억지로 막 우중 캠핑 하러 가잖아요. 근데 선착순 캠핑장의 장점은 또 이게 있네. 안 가도 되잖아요. 예약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물 일도 없고 그런 장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화면을 한잔 하시죠. 짠, 짠. 샤크핑! 카스! 아니구나. 안녕하십니까? 짠! 샤크핑! 가시나봐. 비가 오늘 저녁에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가시나봐요. 지금 제 시점이고요. 굉장히 비가. 근데 슬슬 많이 오네요. 비 그쳤다가 이따 밤에 온다 그랬는데 이제 와이 계속 오네. 뭐야 이거? 이 새끼 뭐야 이거? 여기 갑자기 왜 있어? 이 새끼 어떻게 하지 저거? 야 씨 뭐야 쟤 뭐야 언제 왔어 여기? 야 뭐야 씨 안 돼. 오 안 돼 잠깐만 어디 갔어? 오 씨게 아 나 진짜 이 이거 왜 갑자기 여기로 왔어 너는? 아 절로 절로 가 깜짝이야 씨. 여러분은 지금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캠핑 유튜브 짠 캠핑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미치겠네. 아 근데 제가 파리 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조금 포스 있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아 범상치 않은 애들. 아 그런 애들은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나방 막 이만한 거 싶다는 거지 요만한 거는 괜찮아요. 도르크마크 있잖아, 도르크마크. 아, 그런 거 싫어하는 거지, 뭐. 타프를 짱짱하게 치고, 이 실타프를 쳐놨더니, 비 맞는 소리가, 땅땅땅땅, 이쁘네. 좋다. 이 정도 오니까 좋네. 좀 더 오면 싫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비가 왜 이래?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야, 이제 밤새도록 이런다는 거 아니야? 네. 바람만 안 부르면 좋은데. 아,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으로 날리네요. 큰일 났네요. 무서운데 약간? 와 큰일났다 바람이 너무 들이닥치네 비가 타프를 좀 더 내릴게요 와 진짜 비 많이 온다 와 이야 타프는 지금 좀 낮춰놨고요 와 비 진짜 많이 오네 내일 아침에 진짜 철수하기 진짜 빡세겠다 오늘 찻조박 확정 약간 무서운데 와 지금 갑자기 비가 와서 비 좀 맞았더니 머리도 막 산발이 되고 막 난리네 아 야 약간 무서운데 비 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철수를 하셨어 약간 무서운데요? 그래도 조금 계시긴 해요. 네. 이런데 혼자 있으면 사실 무섭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위안이 되고 약간 비가 많이 오니까 철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뭐 철수는 안 할 거예요. 철수할 수도 없고 지금 술 먹어가지고 철수도 못하고 그냥 일단은 오늘 찻주박 확정!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면 저쪽에 한 팀이 있고요. 첩보 지금 첩보 정 가운데거든요. 근데도 벌써 요 안에 이렇게 물이 차고 있어요. 네. 뭐 여기서는 자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쪽에도 보시면 찼어요. 지금 물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자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와, 라이브 했거든요. 지금 한 시간 반 넘게 좀 라이브를 했는데 이 자리에 지금 한강이에서 한강이. 와, 비 진짜 많이 오네요 지금. 야, 소리 들리시죠? 비 진짜 많이 옵니다. 와, 와, 이 아래가 지금 다 물바다라가지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 비는 이제 시작이야. 지금 점점 더 세지고 있어. 여러분 짠짠 짜자비. 다행히 바람은 안 불어요. 막장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짠짠 짜자비. 아이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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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리야. 비 많이 온다 그랬는데 글쎄요 밤새 뭐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잠만 나름 잘 잤습니다. 아 풀냄새 좋다. 아 풀냄새 너무 좋네. 아우 차 많네. 저쪽에도 많네요. 저기도 차 2대, 3대, 4대, 5, 6, 7, 8, 9, 10, 10팀 넘게 있네요. 그래도 아. 배수는 잘 되네요. 이렇게 뭐 바닥에 심하게 막 물이 고여있거나 그런 데는 지금 제가 있는 자리 저쪽에만 좀 그렇고 이쪽에는 뭐 괜찮습니다. 아. 이 바깥에도 좀 괜찮고요. 이 사이드 쪽은 배수가 좀 괜찮다고 해요. 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저쪽은 물이 좀 들어온다고 하는데 차 지나다니는 저길은 조금 다져져서 그런 것 같아요. 물길이 이렇게 났어요. 이 가운데들도 약간 조금씩 차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피칭하려고 들어갔다 왔다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저쪽은 조금 물이 고여있는데 군데군데 있어요. 만약에 이쪽 오실 거면은 이 사이드 쪽, 계곡 쪽으로 사이드 쪽 이쪽으로 오시는 게 웅덩이를 피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가 좀 배수가 잘 된다고 해요.
자, 다 치웠습니다. 이제 타프만 남았어요. 얼마 안 되는데도 비가 오니까 하나하나씩 좀 닦고 넣느라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비가 조금 아직도 계속 오지만 김장 비닐에 넣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타프를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업! 마지막에 또 이제 비가 조금 솔찬히 오네요. 자, 여기 너무 좋은 그런 캠핑장이에요. 선착순 캠핑장인데 계곡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1박 2일 동안 너무 잘 놀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나무가 많아서 나무 그늘이 진짜 좋았습니다. 단 여기가 꽉 차면은 부대 시설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만약에 예약을 못 하셨는데 뭐 가평쪽으로 한번 오시고 싶다 이런 분들 만약에 계시면 여기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 샤워 시설이나 이런 거는 좀 약간 감안해 주셔야 돼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좋댔구만.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짱캠핑은 굿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점퍼 점퍼.